아버지를 죽이고 황제에 오른 수나라 2대 황제 양광. 양광은 569년에 북주의 수국공이었던 양견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581년 그의 아버지 양견이 북주의 어린 황제였던 정제 우문천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고 수나라를 세웠을 때 13세였던 양광은 진왕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나라의 황태자였던 양용은 태자비 원씨가 사망한 후에도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어머니 문헌황후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진왕 양광 역시 방탕하고 사치를 즐기는 성격이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의 본색을 숨기며 연기를 했습니다. 양광은 야심이 큰 사람이었으며 태자가 되기 위해 온갖 술수와 농간을 동원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수문제가 양광의 진왕부에 방문할 때마다 양광은 미리 젊고 매혹적인 미희들을 숨기고 나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여자들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여색에 밝지 않다는 인상을 부모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검은 고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기도 했는데 수문제가 그것을 보고 양광이 자신처럼 취미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루는 양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났는데 시중이 그에게 비옷을 건네주자 양광은 입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비를 피하겠는가? 이 말을 들은 수문제와 문헌황후는 양광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결국 양광은 차기 황권의 주자로 사실상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양광은 한편으로는 계략을 꾸며 태자 양용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양소와 짜고 부모님 앞에서 태자를 중상모략하며 나쁜 아들로 매도하였습니다. 특히 형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머니 문헌황후가 태자를 찾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궁녀를 태자궁으로 보내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여러 술수를 써서 양용에게 사치스럽다는 이미지를 씌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본 문헌황후는 양용이 태자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양광과 결탁하여 양용을 태자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기 600년 양광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한편 수문제가 병들었을 때 양광은 태자 양용이 문제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모함하였고 이 모함이 성공하여 결국 양광이 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자 자리에서 쫓겨난 양용은 방릉왕으로 강등되었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양광에 의해 막히자 궁궐 정원의 나무 위로 올라가 대성통곡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수문제는 오히려 양용이 이제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광은 연기와 쇼맨십에 매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하게 살고 옷차림도 누추하게 입으며 여자를 탐하지 않는 모습을 잘 연기하여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광은 계략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수문제가 중국을 통일할 때 직접 큰 공을 세울 만큼 군사적인 재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98년 2월 고구려의 영양왕이 고구려 군사들을 이끌고 수나라의 영토인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고 이에 진왕 양광과 한왕 양량이 출격해 맞섰지만 대패하고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광은 부친인 수문제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으며 양견은 두 아들인 양광과 양량에게 자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후인 문헌황후가 이를 말려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양광이 황태자로 책봉되던 시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 세간에서는 양광이 황제가 되면 분명 수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2년 후 어머니 문헌황후가 사망하자 양광은 피눈물까지 흘리며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소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의 죽음을 기뻐하며 고기와 젓갈, 술을 즐겼습니다. 이는 양광의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깐깐하고 아버지를 휘어잡던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이 준비된 황제라는 점을 증명하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양광은 어머니가 죽자 큰 짐을 덜었다는 심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후 태자 양광은 제위에 대한 야심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왕 수문제는 평생 공처가로 살아왔지만 아내가 사망한 후 큰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수문제에게 과거 자신이 멸망시킨 진나라의 효선제 진욱의 14왕녀였던 선화 부인 진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문제는 진씨를 가까이 두며 지내다가 결국 기력이 쇠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양광 또한 진씨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604년
수문제가 중병에 걸려 장안의 인수궁 대보전에 누워 있었는데 월국공 양소와 병부상서 유술 등이 대보전을 지키며 황제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양광은 자신이 제위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양소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황제 사후의 일을 상의했습니다. 양소는 양광을 황제로 옹립하고자 했으므로 그에게 대비책이 담긴 서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서찰이 궁인의 실수로 수문제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수문제는 서찰을 읽고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 양광이 양소와 짜고 제위에 오를 궁리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며 즉시 양광을 소환했습니다. 이때 마침 수문제가 총애하던 진기인이 울면서 대보전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녀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수문제가 그 이유를 묻자 진기인은 태자 양광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들은 수문제는 온몸을 바르르 떨며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내가 황후의 말을 들은 것이 큰 실책이었구나. 라고 격분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양광이 자신의 후궁을 노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문제는 즉각 조치를 취하려 했습니다. 수문제는 곁에서 시중을 들던 유술에게 태자 양광을 패출하고 양룡을 다시 태자로 삼으라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양광은 이미 자신의 수족들을 통해 대보전 내부의 상황을 송금 보듯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빠른 양광은 신복들과 짜고 그날 밤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황궁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유술 등 대신들을 죽이고 인수궁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보전에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폐륜을 저지르며 장영을 통해 수문제를 살해했습니다. 이어 형인 양룡에게 조작된 유언장을 보내 자결을 명령했으나 양룡이 겁을 먹고 자결하지 않자 자신의 근위장이었던 우문지급을 보내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수문제가 세상을 떠난 그날 양광은 금으로 만든 함을 선화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선화부인과 궁녀들은 양광이 준 함에 독주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함을 열어보니 독주가 아니라 사랑을 상징하는 동심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선화부인은 안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양광은 그토록 사모하던 선화부인 진씨를 강제로 범하였고 황제가 되자 그녀를 진기비로 책봉해 정식으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선화부인 진씨는 양제의 후궁이 된 지 1년 만에 병으로 요절하고 말았으며 당시 그녀는 겨우 29세였습니다. 양제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모국을 멸망시킨 부자와 잠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선화부인 진씨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양광은 궁정 반란을 통해 수나라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후 그는 수양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